오늘 소개할 건 이겁니다. 모데로이드 에리얼 비행 유닛 장비. 지난번에 이제 에리얼의 일반 형태를 했다면 이번엔 비행 형태입니다. 이거는 이제 등에 날개를 달고 있는 형태로 해서 외장의 컬러도 변경되어 있고, 뭐 다양하게 뭐 무장도 추가되어 있고,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겠네요. 지난 시간에 조립했었던 에리얼은 제가 접착제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조립했는데, 이번에는 접착제를 다 사용을 해가면서 이제 조립을 해볼 거예요. 아무래도 그쪽이 좀 안정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지난번에 그냥 조립했더니 좀 헐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어요. 먼저 A러너, 이쪽은 기존의 에리얼이랑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색깔은 좀 자주색으로 변경됐어요. B러너는 기존과 같은 화이트 클리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. 머리카락이 풀어진 형태와 따은 형태 두 종류 다 재현 가능하네요. C러너는 얼굴입니다. 눈 두 개는 데칼링까지 되어 있고요. 두 개는 눈구멍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는 형태의 다섯 개의 얼굴이 들어있죠. D러너 허벅지 쪽입니다. 이쪽이랑 이건 헬멧 쪽이었고, 뭐 이것도 크게 부품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. E러너 마찬가지. 이쪽도 러너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. F러너 이쪽이 이제 외장 허벅지 외장이었죠 이거는. 이쪽이 허벅지 외장이었고 흉부 등 쪽이었던 것 같은데, 이쪽 역시 변화는 없네요. 컬러링 빼고는. G러너 마찬가지. 이 복부 파츠라든가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. H러너도 종아리 부분이랑 이런 것도 그대로인 것 같고, 기본적으로는 컬러링 빼고는 같네요. I러너가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은데, 원래 이쪽에 쉴드 있던 데 아니었나요? 몇몇 부품들이 좀 제거된 상태로 사출이 됐어요. 그리고 팔 부분, 정강이 부분은 그대로네요. J러너는 무릎이라든가 뭐 그쪽 관절들 들어가 있던 러너고요. 아, K쪽이 무릎이었네요. J쪽은 팔꿈치였고, 이쪽에 허벅지 안쪽 부분 보이고요. L러너는 관절에 쓰이는 조인트, 그리고 M도 마찬가지 각종 조인트들. L러너는 클리어 스탠드입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 그대로네요. 이 P러너는 새로 추가된 러너인데, 신규 무장들이랑 버니어 파츠 등등 사출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은 다 신규라는 거겠죠? Q러너, 이제 비행 장비 파츠들인 것 같아요. 탱크 부분이라든가 날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이고요. 이쪽이 등에 커넥터 부분이겠죠? 이 연질 파츠로 탄띠도 재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Z러너 쪽은 이제 바이저 부분이고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고, 나머지는 편손과 무장손 딱 두 세트 들어가 있고 도색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포함된 데칼이고요. 이 눈 부분이나 각종 포인트들 그리고 에리얼의 이름까지 데칼로 나와 있습니다.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역시 러너 전개도 한 장과 그리고 기본 매뉴얼 박스 아트가 인쇄되어 있고, 뒤쪽에는 간단 소개 나와 있고요. 안쪽에 데칼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복부에 지난번처럼 에리얼 하나만 붙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기본적으로 이제 접착이 필요한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그건 이번에 접착을 해가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고요. 이 접착제를 다 사용하니까 전에 그냥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튼튼합니다. 그래서 확실히 이거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그냥 접착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리뷰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바보씨!